박병기 선수거든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다 갑니다. 자 이제 6차 트레이어를 시작했습니다. Never be afraid cause I never let it go. Set 경기 라만차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늘 7시 웅젠사제 신재혁 선수입니다. 신재혁 선수는 7시고요. 이에마스는 이경민 선수는 5시입니다. 이경민과 신재혁의 대결이 라만차에서 펼쳐졌죠. 자, 이경민 선수는 프로토스전 상당히 잘한 선수입니다. 이 빠른 게이트 타이밍으로 여러 명의 프로토스를 잡아냈어요. 네, 지금 팀에서 가장 토스전을 잘하는 선수 종족 불문하고 7승 2패에 거의 80% 가까운 성적을 이경민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신재혁 선수의 전략 보따리. 자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떤 전략으로 상대를 잡아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떻게 잘 속일 수 있는지 잘 숨겨놓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전략으로 이미 2승을 따낸 입장이라면은 여기서 정석 가도 됩니다. 네. 그쵸? 정석적으로 전략의 보따리라고 쓰여져 있지만 열어보니까 전략이 아니라 네, 운영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고선 모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슬쩍 한번 봤다고 해서 신재혁 선수의 모든 빌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신재혁 선수는 이 운영 토스 잡는 기계 네, 머신이죠 머신. 예. 네. 토스 킬러 이경민. 토스 헌터. 예. 네.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예. 그래도 이경민 선수 하면은 호랑이라는 그 아이디가 떠올라서 예. 아, 동물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네. 호랑이 아닌가요? 예. 아, 예. 호랭이나 랑이나요. 예. 아, 예. 어쨌든 기계. 예. 네. 기계라고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범. 네, 범이에요. 예. 범 이경민 선수. 자, 그 정도로 네. 날카로워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죠. 네. 자, 그만큼 이 이경민 선수가 좀 이 프로토스 잡는 그 분야에서는 정말 스페셜리스트 최고거든요. 네, 얼마 전에 송병우 선수가 정말 그렇게 잘 나갔을 때도 이경민 선수에게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그 이경민 선수의 그 전략적인 플레이를 아주 성공시키면서 이경민 선수가 아주 좋은 플레이를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토스전에서. 그러고 보니 이경민 선수도 포게이트웨이로 이기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 그래놓고 아, 신재욱 선수가 포게이트웨이로 이겼다고 전략 그만 쓰라고 하니 예. 참, 네. 아, 당황스럽습니다. 내 거다 이거죠. 내 거다. 네, 라이센스가 이제 내 나한테 있다.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서로 간에 또 심리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채팅을 통한 그런 기선제압도 흔히 또 일어나는 네.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런 이제 기선제압에 많이 당하시는 분이 임성춘 해설이었습니다. 예. 원래 채팅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죠. 네, 일단 그 선수 시절 때 경기 때 이제 막 채팅을 하면은 거기에 많이 이제 농락을 당해가지고 네. 경기를 많이 이제 지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심리전에 네. 좀 많이 말리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 속을까? 정말 착한 것인가 바보인 것인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많은 친구들을 그때는 안 좋아했습니다. 그냥 예? 경기만 하면 되지. 네, 그렇죠. 예, 했었던 때였습니다. 특히나 그 임유한 선수에게 정말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죠. 기가 막히게 당했죠. 여러 당했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 프로토스들이 서로 봉기를 해가지고 한번 일어났던 적도 있었고 정말 예. 재밌던 일화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죠. 네. 자 신재혁과 이경민 선수 이 뭐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 대화로서 자 심리전을 펼쳤고요. 야 신재혁 와 야 돌파를 하는 선수와 그걸 막는 야 수비수의 모습. 오 날렵한데요. 네. 날렵한 왼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꺾어서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예. 자 들어가서 좀 봅니다. 네, 일단 드라고 먼저 뽑아내면서 프로브 잡아주고 나서 일단 전략 걸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투게이트 올라왔어요 이경민 선수. 예 이런 맞받아 쳐야죠. 이거 투게이트를 어떻게 잡을까? 아니요 이거 살려야 돼요. 프로브를 예 게이트를 따라간다거나 뭐 로보틱스를 올리되 안쪽에서 아 좀 천천히 예, 운영을 하는 식으로 갈 수 있고요. 네 취소했고요. 심지어 다크 다크 기경민 취소하고 포게이트웨이가 가면 난리납니다. 예 여기서 신재혁 여기 가자. 자 이거 예 여기서 로보틱스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로보틱스 올라가야 돼요. 이거 자 여기서 게이트 하나 더 늘리면 맞물려요. 예, 네. 숨겨놨던 그 전략의 보따리를 다시 한번 꺼냈는데 네. 아, 이경민 선수가 이것을 눈치를 챘냐? 예, 여기서 채지 못했냐입니다. 로보티스 네. 사업을 취소를 안 했으니까 일단 네. 이경민 선수는 로보티스 일단 최대한 안정적인 선택을 해준 건데 예. 타이밍이 약간 아슬아슬해요. 예, 여기 옵저버를 바로 뽑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셔틀에 리버 먼저 뽑는 예. 경우도 있고 다크가 프로브를 싹둑싹둑 하나씩 다 쓸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경민은 네. 안 좋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확장 없는 건지 네, 옵저버가 나온 이후에도 막 먼저 보내게 되면은 그 동안에 다크가 오면서도 빈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보따리 지금 풀었어요. 자, 이번에는 다크 보따리를 좀 풀어냈는데. 네. 자, 이번에 이 신작 선수가 작전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다크가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다크로 견제해. 일단 다크 뛰면서 안마당 멀티 이후에 템플러 캐논 캐논으로 수비하면서 템플러까지 뽑겠다는 신재욱 선수의 생각이고요. 네, 이거 먼저 들어와서 먼저 만들면 진로까지 있거든요. 네, 예, 안 되면 어떻게든 안마당 빨리 가져가 주면서 버티겠다라는 생각인 아, 이경민 선수인데, 자, 저 다크를 통해서 셔틀 찍었어요. 셔틀 찍었습니다. 네. 셔틀 찍었어요. 셔틀이에요? 로보티스 이거 서포트인가요? 셔틀 찍었거든요 지금. 셔틀에? 네. 뭐 가보니까 확장 준비 안에 하다가 이거 말려둘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서 이 전진한 거 보고 확장하는구나. 야 이거 게다가 완전... 이런 연기력까지. 네, 연기 기가 막혀요. 저 돈 없어요 하고 연기한 거 같죠 이거. 네. 진짜. 일단 읍스. 와 이번에 네. 다크두기. 야 이거 옵저버터리 올리고 이러다가 이제 끝날 수가 있어요. 저 뭐 드라군과 이모의적은 너무 무서워서 네. 이 안마당을 뚫어버릴 수도 있긴 한데 프로브의 피해가 엄청나다면 예. 몸으로 막아야죠. 몸으로 일단 야, 몸으로 막아야 되는데 몸으로 바리케이드 쳐야 됩니다. 예. 예. 자, 다크가 들이닥쳤을 때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이쪽을 주시하고 있어야 바로 차단하거든요. 아, 열렸어요. 자, 뭐 봅니까? 아래길로 다른데 뭡니까? 아, 내려야 돼요. 아, 들어갔어요. 습니다. 골 제대로 터졌어요. 이 중거리죠. 아니 거의 뭐 중앙에서 역전 빠른 홈런이에요. 야, 저지훈씨 터지나요? 더 이상한 거 전략을 숨길 때도 없어 보이는데요. 네. 아 진짜. 아 이렇게만 불리나요? 아니 무슨 운영도 아니고 전략 세 번이 동시에 예. 다 터집니까? 이거 진짜 신기에 가깝습니다, 신재용. 예. 이 한 방만 조심하면 돼요 이제. 네. 흔들렸나요? 우린성 공격밖에 갈 게 없다고 봐도 되고요. 자 여기 네. 막으면 돼. 막아야죠. 막으면 돼. 막으면. 자 스플래시 이용하나요? 스플래시? 아 예. 그랬다가는. 손해볼 수 있어요. 얼굴 스플래시예요. 네, 손해볼 수 있어요. 오히려. 들어가서 얼굴 아이고. 들어가서 프로브 쌉니다. 아이고 말씀드렸죠. 안 보이거든요. 다 쌉니다. 5점을 이제 지켰는데. 아 이 5점을 이제 나왔는데 그동안 받은 피해가 이거 어마어마하네. 10킬, 11킬. 야 이제는 진짜 12킬. 숨길 만한 다 숨겼고. 이거 그냥 막으면 이긴다라는 생각이니까 넥서스도 안 지어요. 그냥 게이트로. 네 통했기 때문에. 다크가 통했기 때문에 신재영은 무리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병력만 찍어서 막기만 하면 되겠네요. 예. 자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일꾼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물량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같이 끝내버려야 되는데요. 야 이것마저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나 봅니다. 투게이트웨이의 로보틱스라면 참 안정적인 그럼 건물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었었는데 옵저버가 없다니요. 터졌다가는 끝이에요. 예. 자 캐논아 지금 와있고 예. 자 싸움으로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 게이트에 많습니다. 4게이트에요 예 안마당에서 막겠다라는 의지가 샤틀 샤틀 좋고요. 아이고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자 이거 흡취할 때 들어갔어요. 예 또 아무리 리버와 드라군 조합이라 하더라도 4게이트에서 나오는 물량을 바탕으로 싸운다면 충분히 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진럿도 있고 자 들어가서 리버 샤틀에요. 리버 샤틀 리버 샤틀 리버 샤틀 리버 샤틀 샤틀 샤틀, 샤틀, 샤틀. 리버 공사 없죠. 예, 추가 타워 거의 없다고 봤어요. 예, 못 나와 당분간 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냥 네. 가서. 야, 반면에 신재용 4개 예. 3킬 예. 1기원이라니 신동원 나와야 되겠는데요. 제제. 역삼킬. 신재용 역삼킬. 전략 보따리 3개 다 성공. 야, 신재용 진짜. 야,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전략적인 플레이를 3개나 꽂아넣으면서 다 승승승. 3대3 그렇죠. 동점이 됐습니다. 돗다리 깨물려고 딱 깨물어보니 안에 들어있어요. 예. 야 진짜 더 이상 숨길 데가 없었습니다. 뱃속에다 숨겼고 입안에 다 숨겼고 주머니 뒷주머니 양말에다도 예. 다 숨겨놨더니 전략들을 다 꺼냈는데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옷이라도 숨겼었는지 이게 또 나오면서 터져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저 심지어 선수 가볍게 따냈거든요. 체력 소모 거의 없었어요. 야 이번에 그냥 운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경민 선수 그래서 한번 안마나 빨리 가면서 예. 멀리 본다 그럼 나 리버로 가서 끝내야지. 근데 다크에 끝났어요. 기가 막힙니다. 네. 로보틱스에 올라갔는데 먼저 선택한 것은 리버였어요. 저는 예. 다크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설마 다크 하겠어 한 겁니다. 근데 그 다크에 찔렸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드라군 세기가 확장하는 저턱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예, 이 연기력이 돋보였었죠. 아, 게다가 이경민 선수가 앞마당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보고 있을 예. 때 하필이면 다크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 7세트까지 갑니다. 잠시 후에 오늘 마지막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